데카를 붙입니다. 독일 공군 에이지 52에 데카를 붙입니다. 개인적으로 모형을 만들면서 가장 좋아하는 작업이 데칼을 붙이는 작업입니다. 일단 이타렐리 데칼은 아무래도 이 참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H52 RF104G의 퍼스널 데칼부터 먼저 다 붙이고요. 이 퍼스널 데칼들을 다 붙이고 난 이후에 이제 스텐실 데칼을 붙입니다. 왜 스텐실 데칼이라고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답을 드리면, 실제 비행기에는 뭐 이렇게 스티커 아니면 이렇게 데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스텐실로 이렇게 이런 뭐 점검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밟지 말아야 될 곳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칠하기 때문에, 예, 그래서 데이터 데칼이라고도 하고 스텐실 데칼이라고도 합니다. 일단은 스텐실 데칼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뭘 붙였는지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붙이면 다 붙여지고요. 지금은 전부 다 데칼을 다 붙였습니다. 근데 아직 내부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건조되도록 한 며칠 놓아뒀다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.